성공! 장수자랑 빵. 자, 오늘은 경북 영천에 금호강이 나와 있어요.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어떤 어르신을 만나게 될지 참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데요. 자, 힌트 주세요. 힌트! 오늘 어르신에 대한 힌트는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죠? 오늘의 힌트는요. 이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 때 쓰는 건데요. 홍두깨인데요. 96세 어르신이 사용하는 거래요. 홍두깨는 저기 그 달려라 하니 그 만화에 홍두깨 선생님이 있어요. 홍두깨 선생님. 옷차림 비슷한데요? 일단 가보시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일단 홍두깨를 받았으니 이곳을 찾아가 봐야겠죠?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칼국수집인데요. 마을의 한 노포를 찾았습니다. 오! 이 창가에서 보니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칼국수 반죽을 미시더라고요.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이 홍두깨를 자유자재로 다루신다는 그분 맞죠? 예.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6. 이야! 정말 정정하십니다. 무병! 장성.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득이 어르신입니다. 올해 96세인 어르신은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가게에 나와서 칼국수 면발을 직접 만드신답니다. 지금 옆에서 잠깐 봐도 엄청 힘이 들어가고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시는데 네. 저랑 악수 한번 가능할까요? 오, 힘 안 주신 거죠 지금? 힘 말해줘. 힘 한번 줘보세요. 아, 근데 진짜 정말 건강하세요. 요즘에는 막 기계로도 막 뽑고 그렇잖아요. 기계 하는 건데 거기서 딱딱하고 예. 이거는 콩가리하고 밀가리하고 들었기 때문에 국수가 딱딱 안 하고 무뭐 부들부들하고 소화도 잘 되고 소화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기계를 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 잘 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 면발도요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어진다는데요. 커다란 반죽 덩어리를 얇게 펴는 데만 꼬박 20여 분이 걸리더라고요. 아, 대단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코러싱의 코너, 달인을 만나다 이득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득이 어르신, 검증을 좀 해볼까 해요. 야, 이 얼마나 넓게 피셨는지. 아니, 이분 개그맨 아니고 가수인데 왜 이렇게 자꾸 웃음 욕심을 내죠? 최대한 길게 만드시네요. 제가 총 끈트기 가라고. 야, 지금 1m 35cm. 야,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안 재봤다. 안 재봤어요? 재드릴까요? 진짜 우리 어르신만 책상에서 우리 어르신만한 크기로 지금 반죽을 피신 겁니다. 와, 대단하세요. 박수. 두 번째는 두께를 재볼게요. 아니 굉장히 얇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얇게 피셨는지 0.69mm. 0.6이면 0.1보다 그냥 1mm보다 얇게 미신 거예요. 자, 이 0.6mm가 얼마나 얇은지 이 티슈를 재보면 확실히 비교가 될 거예요. 아니, 티슈의 두께는? 0.45예요. 이 휴지 얇기랑 정말 비슷한 거예요. 더 얇게 보면은 이게 더 얇게 있어야 미리 보면은 씹혀지지 않아요. 더 얇게 미실 수가 있는데 일부러 좀 식감을 위해서 더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세 번째 검증 시간입니다. 탄력 테스트 해볼게요. 탄력 저희가 테스트. 저희가 장수자랑인데 탄력이 얼마나 와우! 이야, 다시 봐도 놀랍죠? 와, 이게 원래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어머 아, 이게 천이 아니고 밀가루 반죽인데 이게 지금 1mm보다 얇은 0.6mm란 말이에요. 와, 이게 자, 탄력 테스트까지 성공입니다. 달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96 최고령 달인이십니다. 반죽에 이어 면을 썰 때도 어르신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일정한 두께는 기본, 30인분의 양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면이 완성되면 나머지 맛은 가족들이 책임진다죠? 손자까지 하신군요. 그럼 손자님 봤을 때 이런 거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 지금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저는 좀 수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1년으로 되는 작업이 아니군요. 네. 이거 뭐 힘드는데 이제 지가 배울라 해가지고 그래가 이거 민다카 했더니 기특하고 장하다고 배우는 게. 아, 우리 손자부 보면은 60년 세월 한자리에서 우직하게 지켜낸 칼국수의 맛은 할머니가 빚어낸 세월의 맛임을 알기에 가족들은 그 정성을 이어가고자 늘 노력하신답니다. 누구라도 맛있게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마음, 어르신의 칼국수엔 이러한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겠죠.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직장인부터 학생들까지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아, 여기 뭐 자주 오십니까? 아, 네, 여기 한 주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우와, 단골이시네. 여기 칼국수 어때요? 아이고, 제가 할머님이 되게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면발도 맛있고 비싸요. 아, 우리 할머님도 아시는구나. 네, 자주 와서. 직접 반죽하고 밀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시죠? 네. 지금 50년 넘게 하셨대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는 출입한 지가 한 30년 됩니다. 우와. 여기 90 넘으신 어머님 직접 밀고 손수 밀면서 기준은 면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맛도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야! 끝내줍니다! 야! 나이스! 자, 이쯤 되니 입 짧은 저도 그 맛을 참을 수 없었는데요. 얼른 호로록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겉절이기. 이거는 김치 담았는 게 이거는 겉절이. 겉절이. 이야, 겉절이나 이렇게 해서. 이 면발에 겉절이를 올려 먹으니까 정말 별미더라고요. 아, 오늘은 햄이 없어도 되겠네요. 없어도 됩니다. 아, 겉절이 끝내주네요. 겉절이기. 아까 내가 묻혔다. 봄의 맛. 이거 좀 더 있으면 없다. 오. 지금 딱 지금만 나오는 거니까. 이 쫄깃한 면발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방금이 오늘 왕칼 갑니다. 오늘 왕칼. 왕칼. 다 끝. 완삭해버린다 그냥. 뭐라 칼로 그러신 것 같은데. 국물까지 싹싹. 올해 처음으로 좀 과식을 했어요. 우리 장꿈이 입이 짧은데. 맛있게 다 잡았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네요. 진짜죠. 이 칼국수 다른 거예요. 이 장사.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뭐 내가 이거 뭐 아들하고 그래 먹고 사는 게 그때 옛날에는 그렇잖아. 옛날에는 여는 모를 게야. 저는 그렇죠. 저 없을 때. 뭐 모르지. 그 시대는 억수고 숙련도 많고 양석도 없고 억식에 사는 게 많이 곤란하는 게야. 맞아요. 어른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가 내가 장사를 그 시작해서. 먹는 거는 덜 고생하지. 아,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먹는 장사를 하니까 먹는 배고픔은 뭐 먹는 거는 그래도. 해결되는 게 전부 내 인생이다. 일찍 떠난 남편 대신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가게를 시작했다는 어르신. 이런 어르신에게는 그 칼국수가 때론 자식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때론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던 친구와도 같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일을 하시고 좀 뭐 쉬셔도 되고 막 이런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뭐고 이렇게 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아, 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꾸 뭐 꾸부디. 아, 머리 이렇게 계속 막. 그러면 내한테 건강도 좋고. 나쁜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가면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꾸부대요. 좀이라도 나는 가만히 그냥 못 있어. 주말에는 좀 쉬세요? 안 놀았지. 내 안 놀았어요? 했지. 안 놀았지. 내 했지. 계속했어. 노는 건 없어. 노는 기한 없어.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군요. 찾았다!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은 바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사는 것!
맞죠, 어르신? 그것이 맞죠? 부지런히 알뜰히 해가지고 알뜰히 살면 된다. 부지런히 알뜰하게 살면 된다. 알뜰해가. 96 장수 어르신의 오후 일과는 어떨까요? 아, 여기서 여기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래 올라가고 이래. 여기서 여기 이제 복부 운동. 아, 운동도 하시고. 어디가 좋아요? 육부 이게 다 이래 흔들거든. 오장육부. 이래. 예. 이런데 많이 나 딱 한. 아, 장 건강. 이 오장육부가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아니, 어머니 너무 유연하신데요? 이 동작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죠. 이러면 문어 손을 간다. 저도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아,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안 하던 사람이 아닐까,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운동 후 어르신 댁을 찾았는데요. 가족들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미나리 부침개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진짜 쉬질 않으시네요. 조심하세요. 우리네 그 어머님들은 참 그 뜨거운 것도 손으로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우와. 야, 뒤집기 기술 발휘하죠. 와우. 와우. 어르신 손길 몇 번이면 고소한 부침개가 뚝딱. 어머. 이 좀 들어보세요. 아, 들어볼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야, 입에 넣자마자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그냥 막걸리 그냥 생각나는. 아, 애기 입맛인데 막걸리는 또 좋네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도 계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딱 나는 그런 음식. 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우리 가족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쉬엄쉬엄 하시고 노는 날 롤러도 많이 다니고 하세요. 고맙다. 반죽을 그만할 마음이 있으세요? 언제 미래에 때. 아, 계속 밀 거예요? 밀면 재미있어.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미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옛날에 국수 밀다가 팍 엎어질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밀다가 쓰러질 때까지? 녹기 싫다는 얘기. 아들도 잘해주고 또 여도 잘하고 손자도 오면 잘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일이 나왔잖아. 서씨 내고향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꽃놀이도 좀 다니시고 쉬엄쉬엄 일하시고 이렇게 멋진 모자와 스카프하고 놀러 다니시라고 모자랑 스카프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씌워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네. 예뻐라. 이거 스카프도. 어머나. 잘 어울리시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진짜 예쁘다, 어머니. 이것도 한번. 요거. 야, 어떠세요? 10년은 잘 보고 오이시는데. 아, 곱다고 와.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장수잖아! 행복하세요!